야생화를 사랑하는 우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88편으로 박하편을 보내드립니다. 박하, 분류, 촉시식물, 쌍떡잎식물강, 홍화식물목, 뿔풀과 박하속, 학명, 멘타, 하이브라스트, 알린보이, 홈즈, 꽃말, 순진한 마음, 뿔풀과에 속하는 단연생초, 전 세계에 습기가 있는 돌밭에 서식한다. 크기는 60에서 1m 정도이며 낮은 멸종위기 등급 식물이다. 꽃은 한여름에서 늦여름 사이에 옅은 보라색으로 피며 잎은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 치약이나 사탕 등을 만드는 데 쓰이고 털이나 있는 줄기는 네모지며 특유의 상쾌한 향기가 난다. 잎은 빈 사원형이고 마주나며 잎 가장자리에 톱니들이 있고 줄기 아래쪽에 달리는 잎에는 잎자루가 있으나 위로 갈수록 짧아진다. 옅은 보라색의 꽃이 잎 겨드랑이에서 줄기를 감싸면서 모여 피어 층을 이룬다. 홍꽃이지만 꽃뿌리 끝만 네 갈래로 갈라졌으며 네 개의 수술이 꽃 밖으로 나오고 열매는 난영의 숙과 일로 익는다. 꽃은 7월에서 8월에 개화하며 습기가 있는 돌이라면 어디든지 생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분포해 있고 한국에서는 남부 지방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름지고 물이 잘 빠지나 너무 메마르지 않은 땅에서 특히 잘 자란다. 박하는 주로 잎을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데 전라남도 지방처럼 따뜻한 곳에서는 한 해에 6월, 8월, 허리가 내리기 전인 10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잎을 딸 수 있으나 그 밖에 지방에서는 두 차례 정도만 잎을 딸 수 있다. 잎은 약재나 방향제로 쓸 수 있고 날씨가 좋은 날 잎을 따서 그늘에 말린 것은 박하라고 하여 해열제나 건의제로 쓰고 잎에 들어있는 멘톨은 치약, 향료, 화자, 음료수 등에 넣어 방향제로 널리 쓴다. 멘토를 추출할 때에는 꽃이 피고 줄기와 잎이 튼튼한 상태에서 아랫잎이 점점 누렇게 변할 때 추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딴 잎은 햇볕에 말리면 잎 속에 물과 함께 유효 성분이 증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하는 천연 박하 맛을 내는 원료로 사용하는 원자재이다. 야생화의 신비 88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